회사에서는 유재석급 이죠 아. 민경훈 씨가 누구누구죠? 이제 아시는 만한 분들은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 하고 이제 인디 성향의 이제 또 음악 하시는 분들 하고 되게 좀 회사 자체가 좀 뭐랄까 좀 건전하고 조용해요 되게 근데 그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재치 있는 편이에요. 아 재치 네. 허벅골도 있는데 있는 재치 유일하게 웃음을 바라네 그러니까 뭐 배꼽실종 뭐 이런 거야? 가갈가갈 뭐 이런 거야? 이렇게 MT 같은 걸 가도 막 놀이가 뭐 예를 들면 뭐 보물찾기 그다음에 다 모아놓고 OX 뭐 이런 걸 하고 놀아요 주로 그러니까 수건 돌리기 이런 거요? 그것도 아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제가 거기서는 좀 재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예능치는 예전에 기피했었잖아요 그죠? 예능치는 결심했을 때가 회사에서는 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요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모든 예능 시작이 히든싱어였어요. 제가 히든싱어를 안 나간다고 2년 좀 안 되기를 거의 회사랑 싸웠던 것 같아요. 계속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재기의 발판을 좀 삼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막 다투고 계속 1년 넘게 막 계속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콘서트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는데 막 스태프들 분위기가 막 다 다운돼 있고 막 점점 우리 뭐 뒤풀이하는 음식도 시원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작은 일에 댓글하는군요. 네.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. 히든싱어 나가겠다.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고 심지어는 위에 형은 울었어요. 너무 기뻐가지고 제 옆에서 막 울면서 야 진짜 잘해야 돼. 이러면서 진짜 막 울었어. 네. 근데 민경훈 씨는 회식도 안 간대요. 그게 되게 의외였어. 여기 상민이도 회식 안 다니던데? 아니 형님 자체가 회식을 안 해요. 아니야 맨날 애호동이란 거기는. 그럼 애호동이 자문이는 맨날 묵히던데? 가고 난 다음에. 강호동 씨가 가면 이수근 씨는 몸이 아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됩니다. 거의 종속이에요. 이수근은 종속이야. 그리고 영철이가 가기라고. 여기도 라디오 스타트 회식 안 없어. 한다고. 우리는 좀 국신형이 일단 술을 안 먹기 때문에. 근데 진짜. 이렇게 회식을 안 하고 그러시니까 더 사이가 돈독하고. 돈독하진 않아. 돈독하진 않아. 건조한 거지. 아, 건조해. 드라이야, 드라이. 회식해도 돈독하지 않아. 진짜 스타일이 너무 다르신 거 같아. 난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이 형이 그런 거 원치 않아. 그러니까는 뭐 나는 그래서 웃기고 있네. 나는 엄청 나 친해지는 건 전혀 원치 않아. 김국진 형 옆집으로 이상하려고 그랬어.